오늘은 더 맛있게 생겼는데? 아유, 소금 너무 많이 들지 마요. 짜요. 이걸 풀어서 먹으라 그랬어. 예, 그거 잡어요. 예. 저기, 이거 노른자. 이거 빻아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고소해요. 콩국수 드시러 오시는 분은 없네, 오늘은. 이걸 곱게 빻아서 먹어야 더 맛있어요. 노린자의 고소한 맛이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이게. 9월달까지 먹어요, 이거. 하루도 안 걸리고 거의 먹어요. 근데도 안 질려요. 모르겠어요. 제가 맛집을 안 다녀서 그런지 이 집은 유일하게 9월달까지 제가 점심 콩수만 먹고 살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몸에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식당 들어가는 데마다 맛집이 있던데요. 뭐. 어디야? 그 식당 가서 자, 요거는 여주의 삼벤 차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주에서 오신 사장님 차 삼벤 어닝을 달았습니다. 어닝. 요 사이에 맥스팬도 보이시죠? 맥스팬도 달고 철판이라 창문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이 워낙에 또 큰 걸 좋아하셔갖고 예. 아이고, 무거워. 아유. 지붕 주저앉게 생겼네, 이거. 32인치 TV를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장착했습니다, 여기다가. 아, 역시, 가오가 있습니다. TV 좀 볼 때는 그 스피커를 연결을 좀 좋은 걸로 하면은 아주 영화관 같은 스크린이 좀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서브 스피커는 저 전자레인지 위에다가 저 한 10cm 짜리 딱 맞춰서 그 크기로 딱 맞추면은 아주 음량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가 아니면 이쪽에서 이만하게 1m 짜리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맞추면은 아주 좋은 음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텔레비는 무지하게 크네. 네. 텔레비전 켜보려고 했더니 여기 들었나? 아, 여기다가 몽창 갖다 숨겨놨네. 이거네. 32인치. 얘는, 예, 네, 이렇게 켜지고, LG 겁니다, LG 거. 이거를 또 어떻게 맞추는 게 이거 신호 없음. 오, 아니 이거 웃기네. 이거 리모컨을 누르니까 요 에어컨이 삑삑거리고 지랄하네. 오호. 좌측 우측을 누르니까 빽빽거리는데. 오호. 오, 이거 통합 리모컨인가 본데. 이거 온도 바람 세기가 이걸로 되고. 오, 에코 모드 밤에 냉방. 그러면 온도는 이걸로. 아, 요건 송풍. 뭐 어딘가 온도가 있단 얘긴데. 어, 이거 웃긴다. 참, 아이고, 참 죽겠네. 자, 요걸 눌러서 여기 돋보기 환경 설정, 요 톱니바퀴를 눌러서 영상을 누르면 오케이.
여기서 OK라는 걸 꼭 눌러줘야 됩니다. OK 누르면 옆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저기 보면 옆으로. 옆으로, 밑으로. 옆으로, 밑으로, 밑으로 가다 보면 안테나, 위성 안테나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서 옆으로 다시 요거 눌러서 옆으로 가서 예, 자동 채널 설정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오케이 한 번 더 누르면 제가 이제 시작. 시작. 오케이. 예, 오늘 오케이 많이 합니다. 오케이. 네, 이것도 오케이입니다. 이 리모컨으로 이 같은 주파수가 있는가 봐요. 얘도 역시나 이걸로 조정이 됩니다. 에휴, 웃겨 죽겠네. 네, 이렇게 해서 32인치 테레비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죠. 안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국토의 60%는 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디지털 TV를 보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TV를 많이 본다, 거의 차에서 생활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캠핑이 거의 많다 그러면은 스카이라이프를 장착하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왜 좋냐면 가는 데마다 안 나오면은 정신이 막 썩어 뭉그러지는 것 같으니까 가는 데마다 나오게 하려면 스카이라이프를 달면 정신 건강에 아주 아주 좋습니다. 매우 만족한다. 뭐 이 정도로 스카이라이프를 권장합니다. 자, 이제 테레비는 나올 테고 알아서 이게 워닝도 달려 있잖아요. 역시나 제 차도 워닝이 달려 있고. 근데 제가 워닝을 딱 두 번 펴봤습니다. 전번에 비 올 때 몽산포에서 한번, 얼마 전에 또 시범을 보여주느라고 또 한번. 근데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막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이만큼까지 와. 근데 이걸 너무 길어갖고 꼭 여기 사이에다 넣어야 돼. 얘는 컴퓨터가 있네, 여기에.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HDMI도 들어가 있네. 미리 선 다 깔았었구나. 조심해야 되겠네. 물 일로 쏟으면 그냥 아웃이네, 바로. 이거 여기 닦으면 하나 해줘야겠는데? 여기. 물 쓰다가 여기 튀기면은 여기 바로 단자 아웃. 경첩을 두 개 달아서 열고 닫고 하게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그러면 물이 마저도 흘러내리게. 한두 방울이라도. 오케이? 안 오케이? 왜 주둥이만 삐죽삐죽 오가? 요거는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스크탑, 여기가 또 환기나 이런 게 있을지, 이게 팬 도는 것 같아요. 여기. 망사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 나미로 사선을 좀 주어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하게끔, 예, 편하게 데스크탑에 손상이 안 가게끔 요거는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쇠, 여기는 휀, 여기도 휀, 뒤쪽도. 여기가 제일 위험하네. 여기는 좀 비가 이렇게 들어쳐도 이쪽까지 올 것 같아. 여기는 좀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끝나가요. 아, 그 이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잘라보겠습니다. 얼마큼 조그맣게. 예. 그래서 아무데나 놓을 수 있게끔. 어쩌다가 피는 러닝이라고 그러면 좀 짧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는 이제 제가 공구를 관리하고 공구를 제가 쓰는 곳입니다. 여기는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자, 요거를 빼야 돼요. 요거. 요거를 빼고 여기서 한 요 정도까지 줄여야 되니까 제가 한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거 고무 뺄 때 몸길을 넣어 가지고 살짝 줄여요. 자, 쏙 빠졌죠? 네, 요렇게 하는 겁니다. 형님들. 자, 그리고 여기를 찢어야 돼. 여기 안 나와 그냥. 자, 요런
요런 공구가 있습니다. 요런 공구가 아주 조그만 공구. 요걸로 연병하네. 왜 이지랄이오? 근력이 없구먼. 허허, 근력이 없어. 쳐라, 쳐라, 쳐. 근력도 없는 것이. 자, 요것도 있습니다. 제 2의 공구. 됐나? 망치로 쎄라 때리면은 요렇게 빠집니다. 요거 때문에 잘 안 나오거든. 요렇게 생겨갖고. 에휴, 뜨거라. 요거를 똑 자르면 돼요, 이제. 내 꼴리는 대로. 자, 얼마큼 만들까? 자, 한 팔, 두 팔, 두 발, 두 발. 두 발, 발가락 세 개. 예. 한 이 정도 딱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잘라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요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이거 그냥 박아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를 균형을 한방 내야 돼. 그래서, 절대로 못 빠지게. 절대로 못 빠지게. 딱, 이게 이 상태예요. 딱, 핀을 박아서, 아이고, 아이고. 자, 요렇게 마찰나가지고, 요걸 잘라서 두드려 박으면 됩니다, 이제. 절대 안 빠져, 절대. 그래, 여기다가, 요렇게, 딱 맞게 수축 튜브를 딱 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찾기도 쉬울 것 같고, 빨간색이라. 요렇게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 구워야 돼요, 구워. 이렇게 구우면, 얘가 수축 튜브라 싹 이렇게 오므러듭니다. 구워 싹 잘 오므러들게 구워. 조심해야 돼. 아하. 어이! 어유, 우리 소환 선생, 마중 나왔어요? 아우, 허리 좀 그만 흔들어요, 좀. 짜라라라. 자, 요거를 다 끼우고, 끼우면 사이즈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딱 보이시죠? 이렇게. 너무 짧게 줄인 것 같아. 좆된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일단 힘이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 상태로, 이렇게 좀 짧게 만들어봤습니다. 어우, 목이 새끼. 됐어. 잘 나오고, 잘 들어가고. 잘 들어가고 잘 나가고. 아이고, 짜짜짜. 잘 들어가고 잘 나오고. 아, 힘도 안 들고 아주 좋습니다. 가볍고 또 작으니까 아주 좋아요. 아, 좋아.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요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부담을 갖지 마시고, 예. 오시면은 형님이 직접 만들으세요.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예, 저는 졸라 바빠요. 이상 끝! 예. 이거를 어디다 놓죠? 짜라라라. 뭐 이런 데다가. 아, 이거 안에다가 만들어도 되겠네. 이거 길게. 딱 펴고, 딱 펴도. 자, 아우, 딱 맞아. 아우, 여기도 훌륭합니다. 아주. 자, 조금 줄였더니 아주 훌륭한 각도가 나옵니다. 아이고, 우리 따까 형님들, 자, 필요하시면 오시면 됩니다. 요렇게 제가 형님의 그 불편한 마음을 짧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아셨죠? 예, 짧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즉시 불편한 마음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끝. 자, 요거는 이제 여주 사장님 차는 이제 끝났습니다. 요거, 예, 요걸 더 뉴라고 그래요. 요걸 더 뉴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 뉴 이렇게 가재미눈 깔만한 쭉 찢어진 거는 그랜드 스타렉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차가 많이 빠졌죠? 예, 차가 많이 빠졌어. 썰렁합니다. 짜라라라. 저쪽에 저 스타리아. 아, 여기도 이빨 빠진 것 마냥 쭉쭉 빠집니다. 요새 스타리아 이것도 이제 끝났습니다. 짜라라라. 자, 멀티시트로 끝났습니다. 이게 요거는 어닝이 없는 관계로 짧게 뭘 만들어 드리질 못하겠네. 요것도 끝났습니다. 여기는 광양 스타리아 300. 광양 스타리아 300. 예, 끝났습니다. 파버. 아따, 멋있다. 어이구, 인사가 늦었습니다. 아, 충성. 자, 형님들, 그 이래저래 오늘도 좀 바빴습니다. 많이는 안 바빴고, 그 이제 출고차들 제가 직접 마감까지 이제 보느라고 조금 바빴습니다.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막 머리에서 막 쉰내가 그냥 땀이 나니까 하루에 목간을 두 번씩 해야 돼. 목간 두 번. 아, 땀이 너무 많이 나. 습도가 말도 못해. 그리고 그 형님들 토요일 날 거기 도비도항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저 하늘 보니까 구름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저것이 그날 비를 안 오게 하면 좋겠는데 저 하늘이 비가 오게 할 비 같아요. 하늘 같아요. 비가 와도 가긴 갑니다. 근데 그 소라주스로 가는데 9시까지는 와야 돼요. 도비도항으로 9시, 저녁 9시까지는 와야 거기서 이거 좀 하다가 같이 이제 소라 포인트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형님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예, 많이 먹고, 많이 드시고, 많이 꼭꼭 씹어 드시고, 방구도 뿡뿡 끼고, 예, 그리고 좋습니다. 그게 건강에 최고입니다. 일찍 주무시고, 자, 저도 저녁 한 수저 뜨고, 또 내일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오늘도 시마이! 감사합니다.